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 평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은 세 가지밖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 지대론은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준지대, 경제지대 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도시 공간 구조론은 이거는 동심원 이론하고요. 선형 이론하고요. 다핵심 이론하고. 세 가지 외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약 100년 전쯤이거든요. 이제 100년 전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중에 이 동심원 이론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데, 이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위치지대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까 위치지대론 할 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잖아요. 원의 중심이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커져가듯이 이렇게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원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원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시가 생기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제일 한 가운데, 요거는 중심원 무지구라고 하죠. 여기 뭐 교육, 행정, 이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중심 업무지구라고 하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 주거지죠. 자, 이게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면은 그 바깥이 개발이 되겠죠. 사는 곳을 더 바깥에 이렇게 마련하겠죠. 위치를. 그러면은 이 안쪽에 중심 업무지구의 용량이 어떻게 해요? 중심 업무지구의 용량이 모자라죠. 그래서 더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돼도 갈 곳은 이 바깥에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곳은 원래는 주거지였는데 이런 이제 상업용이 침입을 하게 되죠. 침입. 그러니까 침입 계승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침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주택가가 하나씩 뭐 상가로 바뀌어 가는 데가 있고요. 점점 이제 낡아지는 곳이 생기겠죠. 낡아지더라도 새로 헐고 새로 주택을 짓지는 못하겠죠. 이게 지금 점점 상가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 상가를 짓지는 못할 정도고, 낡아도 헐고 새로 집을 짓기도 뭐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흐름한 주택가가 되는 거죠. 그럼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도심의 뒷골목 생각하면 돼요. 미국 그 갱 영화 같은 거 나오면 도심의 뒷골목 있잖아요.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그런 지역이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바깥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기가 지금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범죄 발생 빈도, 질병 발생 빈도 높고 하면은, 그럼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중산층, 중고소득층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누구만 남게 돼요? 저소득층들이 남겠죠. 중고소득층, 중산층. 이렇게 해서 더 바깥에 이제 또 도시가 더 성장하게 되면은 통근자 지대가 여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쪽이 이제 천이지대라 그래요. 원래는 주거지였었던 곳이 이렇게 침입이 돼서 다른 곳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 전부 다 뭐예요? 주거지예요, 주거지. 다 주거지 분화예요. 주거지 분화가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거죠. 그리고 침입과 뭐 천이 경쟁,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도시 공간 구조를. 근데 도시가 이제 성장한다는 게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죠. 어떻게 도시가 성장할 때 동그랗게 성장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 이제 선형 이론이죠. 이거는 이제 교통망을 강조한 거죠. 교통망을 강조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교통축이 있다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이 선형 이론에서는 이런 교통축이 있죠. 선형 이론은 특징이 주택 지불 능력. 주택 지불 능력을 그 입지 요인의 큰 원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이 교통축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과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주거 분리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주택지불능력 중급자 지대는 이제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바로 교재에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72쪽에 일단 동심원 이론부터 볼까요?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거죠. 동심원 이론은 그 뭐 몇 년대 뭐 누구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시카고 대학의 이제 버제스라는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 시카고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경험적으로 도출한 거예요. 그리고 버제스는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 과정으로 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이렇게 있죠. 여기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물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우리 결혼에는 생태, 동태 다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생태, 동태. 정이에요? 생태, 동태 다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다루는 거예요. 이 생태학적 관점인데, 앞에 우리 지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건물 생애 주기 하잖아요. 생애. 생애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생물한테 쓰는 말이죠. 근데 건물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애 주기 이런 말 쓴단 말이죠. 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이런 말. 도시가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다 무생물인데 생물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동태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동태 들어본 적 없어요? 114쪽에 있어요. 114쪽에 거미집 모형 보세요. 거미집 모형의 둘째 줄에 한자 있잖아요. 거미집 모형 의의 둘째 줄에. 동태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동태적으로. 이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수렴형이 되는지, 또는 발산형이 되는지,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아무튼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요. 다시 172쪽에 오시면은, 다음에 이제 동심원 지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동심원 지대에서 1지대에서부터 5지대까지,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서를 몇 번 물었어요. 순서를 이걸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걸 생각하면 그 과정이 어렵지 않잖아요. 중심 업무지구 주변에 원래 주거지였는데 다른 걸로 바뀌어가는 것을 천이지대. 그 주변에는 저소득 주거지대, 중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도시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에요. 실증적이라는 얘기는 시카고의 현실의 도시를 연구했기 때문에 실증이라고 하죠. 다음에 거주지 분화 현상이죠. 거주지 분화 현상. 그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요.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 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범죄, 인구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겠죠. 반대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런 문제가 많아지겠죠. 비판은 도시성장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한 이론이고요. 시카고시만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는 주요 도로망에 따라 토지이용 형태와 직가가 달라지죠. 즉 도시는 교통망에 따라 원이 아닌 원이 아니라 별 모형으로 성장해요. 교통망을 이제 전혀 보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는 불규칙적인 크기를 가지며 원형이라기보다는 장방형 또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다. 정방형은 정사각형, 장방형은 직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직사각형, 정사각형 하면 쉬운 우리말 놔두고. 그죠? 저희 예전에 국사책 볼 때 이랬어요. 국사책 볼 때. 국사책 볼 때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옛날 그 유물 얘기할 때, 청동기 시대 유물 뭐, 그 저기 뭐죠? 횡혈식, 무슨 석굴 뭐 이렇게, 수혈식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요즘은 그걸 많이 바꿨어요.
바꿔서 덧널 뭐 이렇게 덧널 무슨 무덤 이렇게 옹감묘 뭐 무슨 묘 무슨 묘 하는 할 때 굉장히 용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꿔서 저기 천마을에 가면은 그 삼국시대 묘가 있어요. 천마을에 가면 삼국시대 묘가 그, 그 천마을 무슨동 주민센터 위에 언덕배기에 거기 이제 유물이 있어서 설명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위에서 유리로도 이렇게 내려다 보게 이렇게 하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게 해놓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가까이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저기 석장류도 있잖아요. 공주 석장류도 있고 아무튼 그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또 국사를 싫어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국사 정말 싫었어요. 아니 제가 오죽 하면 국사를 이제 국사가 제일 점수 까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과목별로 제가 이제 늘 목표는 올수가 목표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국사 세계사 이런 것 때문에 국사 세계사 미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은 그러니까 국사는 오죽하면 제가 이 책을 통째로 외웠다니까요. 그렇게 외우려고 막 했는데도 안 돼. 책이 없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외웠는데도 안 돼. 뭔가 암기하듯이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를 잘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국사를 그렇게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준 게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애들은.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그 국사에 조금 관심을 갖게 돼서 서울에 살 때 우연한 계기로 태릉 선수촌을 갔어요. 그 주변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태능이 보이길래 이게 태능이 뭘까? 능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 누가 묻혀 있지? 태능. 예, 태능 선수촌 있는 데 있잖아요. 그 태종이 묻혀 있는 곳은 헌인능이에요. 헌인노 있잖아요. 헌인노. 그 헌인능하고 헌인 그 서울에 그 용인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헌인능으로 가는 거. 그게 태종 무덤이에요. 거기는. 그건 태종 무덤이고 태능을 갔는데 그 문정왕후 무덤이라고 돼 있어요. 문정왕후 여인천하에 나오는 그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여자. 전인아가 출연했던 전인아로 알죠. 문정왕후 전인아. 소윤 대윤 나오잖아요. 중종의 부인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둘 다 윤 씨예요. 둘 다 윤 씨, 윤 씨, 박평윤 씨. 근데 윤 씨인데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왕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인종이에요, 인종. 그 다음에 둘째 부인 윤 씨, 그 소윤이죠, 소윤. 대윤의 아들이 인종. 잠깐 동안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소윤의 아들인 소윤인 그 아들인 둘째 분 이 명종. 명종이 이제 오랫동안 하죠. 근데 그 중종이 거기 중종 부인이 거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이 사람이 묻혀 있구나. 근데 원래 태강릉이에요. 태능도 있고 강릉도 있어요. 근데 태능도 있고 강릉도 있는데 이제 줄여서 태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강릉은 그 중종의 아들인 명종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중종이 자기 남편하고 안 묻혀 있어. 남편이 별로 싫은가 봐. 남편하고 안 묻혀. 남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선릉 있죠. 서울에 선릉 있죠. 선릉. 2호선 타고 가다 보면은 2호선 선릉 있잖아요. 그 선릉이 그 선정릉이에요. 원래는 선정릉. 근데 이제 줄여서 선릉 하는데 선릉은 성종이 묻혀 있는 곳이고요. 정릉은 그 중종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종은 거기 있고 남편은 거기 있고 선릉에 있고 부인이 태릉에 묻혀 있는 거죠. 아무튼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막간 여자가 권력을 휘둘렀겠어요. 이 섭정부터 했으니까 명종이 어릴 때부터 저걸 했으니까 섭정을 했잖아요. 그 섭정하는 동안에 강력하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죽고 나서도 보통은
왕까지 지낸 강릉, 그 명종의 이름을, 이제 무덤에도 이름 있잖아요. 그거를 앞세워서 보통을 할 텐데, 여자잖아요. 여자의 무덤 이름을 앞세워서 태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 여자의 기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태능 선수촌에서 여자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다는 거예요. 기가 세가지고, 남자들보다. 아무튼,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에 있는 무덤들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어요. 그 뭐, 누구는 어디 묻히, 그 누구는 어디 묻히, 이런 것들을 이제 동구는 가면은 거기 이제 태조 이성계는 거 있거든요. 동구능. 그 안에 무덤이 많아요. 아홉 개 무덤이라고 그러죠. 동구능. 예, 그렇게 묻혀 있고. 또 저기, 저, 광릉 수목원 있잖아요. 광릉. 그것도 능이잖아요. 광릉. 광릉 수목원. 유명하잖아요. 옛날 그 편지라는 영화도 거기서 촬영하고 했잖아요. 그 광릉 수목원은 이제 세조가 묻혀 있어요. 광릉은. 광릉은 세조가 묻혀 있고. 세종대왕은 여주에 영릉이란 데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정조, 사도세자는, 정조하고 사도세자는 수원에, 거기 이제, 예, 수원에 묻혀 있어요. 그게 융건능이라고 해서, 거기 있고, 예, 또 저기 단종은 저기 제일 멀리 영월에 가 있잖아요. 예, 유배됐다가 거기서 예, 죽임을 당해서 장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어요. 예, 그리고 그 왕을 낳았지만 능으로 이렇게 무덤을 못 쓴 여자가 있어요. 영조. 영조의 엄마가 그 무수리 출신이잖아요. 동이 있잖아요. 동이. 무수리 출신이어서 거기 이제 저 정식 그 품계를 못 받아서 에, 능이라고 안 해요. 거기는 이제 소령원이라고 해서 에, 그 이제 원자를 붙여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거든요. 에, 아무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덤이 있고 이 좀 안타깝게 죽은 광해군이나 예, 광해군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저게 또 있다 하지만 광해군이 묻혀 있는 무덤도 가봤고요. 연산군도 있고 이 군들 아무튼 서울 주변에 무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이제 사람 이제 스토리가 이 사람은 누구를 낳고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보여 이제.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도 국사시험 치면은 못 보겠지만, 그래도, 아, 역사가 좀 재밌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혼이 재미없어 보여도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예, 선형이론 넘어가시고요. 선형이론은, 1939년, 이건 뭐 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호이트라는 사람이 제 주장했는데, 에, 동그라미 2번의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집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 구조는 교통망축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형인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했다. 그 교통축을 봤다는 거죠. 특징이 에, 교통축을 봤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과로 2번의 내용에서 에, 도시 공간은 교통노선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어 배치되고요. 에, 도시 공간의, 도시 주거공간의 유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다. 자, 이걸 봤다는 거죠. 주택가격 지불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저급주택이 그 주거분리, 일종의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도표 그림의 오른쪽으로 뻗어진 날개 있죠. 그 오른쪽으로 뻗어진 날개에 5번이 바로 고급주택 지구고 그 위아래 4번이 중급주택 지구죠. 그리고 동심원 이론에서 천이 지대에 해당하는 것 보세요. 동심원 이론에서 천이지대에 해당하는 곳 지금 3번으로 돼 있죠. 중심업무지구 바로 바깥에 중심업무지구 1이잖아요. 그 바로 바깥에 3번이 있잖아요. 여기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곳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도 일부가 있고 3번 저급주택지구가 여기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3번이라는 것이 2번을 감싸고 있죠. 2번이 왼쪽 위아래로 펼쳐진 날개 있잖아요.
2번을 3번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 소리는 2번이 뭐예요? 2번이 도매 경공업주. 여기 공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죠. 그 근로자들이 어디 사는 거예요? 그 3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과 3번은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급 주택가와는 이제 반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번에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 이렇게 돼 있죠. 보완적으로 입지 뭐예요?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저소득층하고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비판은 선형 1호는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이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요. 다음에 이제 다익심 이론에서는 다익심 이론이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이것도 뭐 연도나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뭐 습관적으로 해리스와 울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들은 도시의 토지 이용 유형은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처럼 단일의 중심 의무지구를 핵으로 발단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핵의 성립 요인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그 핵의 성립 요인이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그 순서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수업할 때는 동종업종, 이종업종,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위치나 시설 주변에 핵을 만들고요. 지대 지불 능력 이렇게 얘기하죠.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과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 그러니까 동종업종들은 한 대 모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핵을 만들고요. 또 이종업종은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서 핵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법원 근처에 뭐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거나 이런 거는 그 주변에 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금융업종 같은 거는 도시 한복판에 자리를 잡죠. 그런데 공장 같은 건 대체로 어디요? 외곽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 것들이 핵을 여러 개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평가를 보시면은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과 다익심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 성장 구조 설명에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심원 이론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도시의 토지 이용과 내부 구조는 다익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대 대도시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하기에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제조업 주변에 있거나 뭐 이렇게 있죠. 그 제조업 지역과 상호 보완적으로 입지한다 그랬잖아요.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한다.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 근처에 있는 것은 선형 이론이라기보다는 동심원 이론이 더 가깝죠. 그죠? 일단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저소득층은 어떻게 거주한다 그랬어요? 제조업 지역과 상호 보완적으로 입지하고 고소득 주거 지역과는 반대로 입지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 이렇게 하면은 선형 이론이라기보다는 동심원 이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번에 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이 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말씀 안 드렸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생각해 두세요. 이 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시험에 세 번 등장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지문으로 등장했는데 요거는 지대 더하기 이 교통비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외곽에서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요런 마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외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겠죠. 지대는 낮아지겠지만 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교통비는 증가할 수가 있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통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지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찰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도시 외곽에서 도시로 갈 때는
이런 마찰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자, 그 정도만 체크해 두세요.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전에서. 패스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거주지 분화 현상입니다. 거주지.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고요.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지대 지불 능력, 그다음에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것은 동종업종이 집중 지향성이죠. 요거 말고 아까 이종업종의 분산 지향성도 있었고 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그 위치나 시설 주변에 핵을 만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뭐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이제 페이지가 450페이지. 감정평가 기초 이론부터요. 자, 여기 이제 감정평가가 남은 부분이 한 6문제에서 7문제예요. 6문제에서 7문제 출제되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3방식에서는 계산 문제를 많이 냈다는 거. 3방식에서는 계산 문제를 많이 냈고요. 그렇지 않은 주제는 단어뜻만 주로 물었어요. 단어뜻.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아는 것이 이제 우선이다.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보통. 용어를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부하는데 내용까지 잘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준비한다면은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계산 문제는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쉬운 계산 문제 위주로 하면 되니까. 여기 감정평가 기초에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감정평가 기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감정평가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게 있고요. 가치와 가격 구별. 다음에 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나머지 가치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 재원칙 하는 게 있죠. 가격 원칙.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후에 이제 여기 감정평가 3방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감정평가 분류죠. 분류를 들어가기 전에 뜻 정도는 체크하고 가면 되겠죠. 450쪽의 감정평가의 개념에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토지 등이죠. 토지만 평가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토지 등 하면 토지 외에도 다른 물건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경제적 가치. 다른 가치가 아니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 무슨, 무슨 뭐 보존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뭐로 나타내야 돼요? 가액으로 표시를 해야죠. 자, 그게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다음에 그, 이, 괄호 2번은 뭐, 몰라도 돼요. 관계없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 분류죠. 자, 이 감정평가 분류에서는, 그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자, 요거는 공적평가를 생각할 땐 늘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적기관이 평가한다는 건 결국 공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평가는 결국 공무원 평가다 이 소리예요. 근데 공인평가는 공무원 아니죠.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훨씬 수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수평가, 임의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관계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공익평가, 사익평가 뭐겠어요? 공익 목적에 제공이 되느냐, 사익 목적에 제공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법정평가는 뭐예요? 법률에 규정해놓고 이 소리죠. 법규 그게 줄임말이잖아요. 법률에 규정해놓고. 다음에 그 법정평가는 대체로 공익평가나 필수평가하고 연결이 되겠죠. 왜 반드시 해야 돼요? 공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법에 정해놔야 되겠죠. 규정을. 그래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업무 기술성 분류에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하죠.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현조 기소죠. 현황평가가 뭐예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조건부평가는 뭐예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평가가 조건부평가예요. 그 다음에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현황평가의 대표적인 게 건부지평가죠. 건부지가 뭐예요?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하죠.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낮이라고 하죠. 지상에 있는 건물과 건부지를 함께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또 한 두어 달 됐다고 또 까먹었어 그새. 복합부동산. 정말 다 까먹었어요. 생각나요? 복합부동산. 이제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밑에 있는 땅하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함께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 복합개념부동산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합개념부동산은 부동산을 파악을 할 때 어떤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을 파악할 때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볼 때의 부동산 개념이 복합개념부동산이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고. 됐나요? 건부지평가는 약간 실망했어요. 이 정도로 기억 못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건부지평가는 지상의 건물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거나 땅값이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나요? 건부 증가, 건부 감가 이런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지상의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 상태를 본다 안 본다? 건물 상태를 본다는 거죠.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현황평가죠. 근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조건부 평가죠. 그게 무슨 평가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하면은 건물이 없는 땅 무슨 땅? 나지라 그죠? 나지. 건물이 없는 땅 나지. 근데 지금 현재 나지예요? 나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지가 아닌데 나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나지 상정이라고. 나지 상정. 됐나요? 나지 이 상상하다 할 때 상자 이게 상상하는 거. 나지 상정에서 평가한다. 자, 여기 이제 조건 평가 위에는 이제 현황 평가죠. 근데 현황 평가를 할 때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해야 돼요. 단독 택지 지역에 내가 집 지으려고 땅을 사놨어요. 뭐예요? 택지. 단독주택 지으려고 땅을 사놨다고. 자, 이거 놀리기가 아까워서 지금 당장 집을 짓지는 않고 거기에 잠깐 배추를 심어 놨어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평가할 때 그걸 전후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 인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저기 시골에 경치 좋은 곳에 밭에다가 허가도 받지 않고 집을 지어놨어. 그거를 주거용 대로 평가하면은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집 지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안 되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공법상 제한은
적용받는 상태대로 할까요? 공법상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할까요? 제한 있는 상태대로 해야 되겠죠. 공법상 제한이 없으면 전국의 모든 땅이 똑같은 거죠. 지금 전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다 뭐예요? 공법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땅값이 싸고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이게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는 모두 다 이제 예외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현황 평가 원칙. 이거는 예외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예요. 이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현저 기수고 뒤에 가면 기준 시점이 있어요. 예, 뒤에 452쪽에 기준 시점의 뭐라고 돼 있어요? 기준 시점이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자, 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이게 정의를 묻잖아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뜻을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언제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 완료일이에요. 뜻을 물으면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그게 언젠데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원칙적으로는 가격 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예외적으로는 뭐예요? 예외적으로는 미리 정할 수 있다. 미리 정하는 게 뭐보다 미리?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이거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 보통은 의뢰할 때입니다. 보통은 의뢰할 때 지난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난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이건 무슨 평가? 소급 평가. 예, 앞으로 다가올 10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기한부 평가. 예, 경우에 따라 기한부 평가를 할 때도 있고 소급 평가 할 때도 있어요. 보통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평가를 할 때는 소급 평가가 많아요. 뭐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 지나간 과거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평가할 때는 그럴 수 있고요. 기한부 평가는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환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지 땅을 교환할 때 환지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환지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거기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환지 계획을 세울 당시에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계획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놓는 땅이 얼마짜리 내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땅 얼마짜리 돌려받는다. 그 나중에 돌려받을 땅값을 미리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기한부 평가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 미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준 시점 함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괄호 3번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자, 이거는 1, 9, 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칙이 개별평가 원칙이에요. 개별평가 원칙인데 이 개별평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지상의 건물, 토지, 등기부가 각각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은 건물대로 밑에 토지는 토지대로 각각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가 예외적이라고요. 예외.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의 각각의 키워드 기억하면 되겠죠. 일괄평가는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가 뭐예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 요 단어. 용도상 불가분관계. 요 두 가지. 두 가지. 불가분관계.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의의 있죠. 의의. 의의 첫 번째 줄 끝에 일괄평가 의의 첫 번째 줄 끝에 일체로 거래
두 번째 줄에 불가분 관계 이럴 때 할 수가 있죠. 다음에 밑에 그 예를 보시면 일괄평가에 여러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죠. 앞에 우리 필지 획지 할 때 했죠. 여러 개 필지지만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의 획지일 때는 일괄평가한다 그랬죠. 또 단독주택 등과 같은 복합부동산은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추가해도 되죠.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팔 때 그 아파트에 대지권이 있고 건물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걸 각각 평가해서 판매하나요? 팔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트 그냥 팔죠. 그거는 뭐예요? 대지권과 건물 부분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 전부 다 무슨 평가로 보면 돼요?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 전부 다 일괄 평가다. 아파트형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각 호별로 이거 따로 분양을 하면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호별로. 호별로 등기부 있으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일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대지권과 건물 부분.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그 구분 평가는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무슨 평가? 구분 평가한다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은 이제 구분해 평가할 수 있죠.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 이렇게. 다음에 부분 평가는 뭐예요? 부분 평가는 키워드가 그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에요. 일부분에 대한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부분만. 부분만 평가하는 거고 구분평가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분평가는 이렇게 이것도 많이 써드렸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땅값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달라서 몇 개의 획지, 2개의 획지가 될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각각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에 대해서 요게 부분평가죠. 구분평가와 부분평가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는 요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만. 여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를 다 하는 거죠. 각각 나누어서 하는 거는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부분만 하는 평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감정평가서 작성을 보십시오.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를 하는 경우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 작성 시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에 포함해야 한다. 자, 왜 그러겠어요? 이게 원칙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예외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예외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서에 그 의견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다만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뒤에 이제 가격 이론 나오죠. 가격 이론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